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 TV 2021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자,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합니다. 이 방송은요. 예, 성수장의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오늘도 아주 좋은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또 한 시간 한번 잘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주린이 여러분, 동학개미 여러분, 등등 서학개미 여러분, 자, 고맙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다라고 했거든요. 제주도부터 지난 3일부터 비 많이 안 내렸어요. 그죠? 그냥 오다 안 오다 하다가요. 저쪽 전남 지방이었죠. 그 남부 지방에 갑자기 집중호우 한번 쏟아지고요. 그러고서 이제 장마가 이렇게 늦게 시작한 적은 뭐 몇십 년 만이다라고 하다가 비 안 옵니다. 갑자기 비가 안 오고요. 이제 그 소나기가 아마 18일, 19일, 그러니까 즉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잠깐 비가 내리고요. 엄청난 또 폭염이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강풍이 있고, 그리고 또 폭우가 있고, 폭염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폭우나 뭐 강풍이 불고 태풍이 오면은 재산상 손실은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폭염은 뭐 이렇게 뭐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뭐 침수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위험하죠. 특히 이제 폭염 때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는요, 아마 한 주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예고를 해드립니다. 저도, 날씨 하나는 참 예민하게 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편인데요. 오래 사십시오. 어쨌든, 이게 도대체 날씨도 그렇고요. 예, 지금 뭐, 서울 경기권은 이제 4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 넘으면 택시도 2명 이상 못 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라주셔서, 확진자가 예전에는 국내 확진자 0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도 저기 확진자가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K방역, K방역해서 전 세계인들이 부러움을 샀는데, 어쨌든 힘냅시다. 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염성은 있겠습니다만, 뭐, 걸려서 이렇게 감기 증상이니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뭐 희한한 전염병인데 걸려가지고 뭐 3일을 못 버티고 그냥 즉사한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가벼운 감기 증상 같은 거니까 그렇게 뭐 질에 겁먹고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뭐 서로 협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뭐 특별하게 뭐 또, 그죠. 시청률이 뭐 되게 좋아진 거죠. 그죠. 예. 너도 나도 또 무슨 뭐 주식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심심한데 뭐 노노니 뭐 한다고 그래서 주식이나 할까 하고 그냥 괜히 또 이 세계로 들어오시면요 하여튼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채널 이제 증권 방송들이 되게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딱 제가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리모컨 옆에 놓으시고 채널 딴 데 돌리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빨간 막대 그래프, 하나는 파란 막대 그래프.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저는 이델리온의 소속의 성명석 전문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타겟을 이제 놨죠. 이렇게 조준경이라고 그랬어요. 조준경. 예, 스나이퍼들이. 어떤 타깃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쏠 때요. 예, 여기에 이제 합당하면 쏘죠. 그래서 가운데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초코 포인트라고 썼습니다. 초코 포인트. 초코 포인트가 무슨 뜻인지는요. 여러분들, 예, 그 저기 사전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학 사전을. 고맙습니다. 자, 원래 이름은요.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에리디아 2042. 그렇죠. 과거형 2054. 2042 에리디아. 그리고 저는 LED조 성소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색, 이렇게 이제 색깔을 표시했는데요. 잘 보세요.
막대 그래프가 있다고요. 빨간 막대 그래프가 있고 파란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예? 막대 그래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양봉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시작에서 이렇게 끝난 거야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장중에 밑으로 살짝 빠질 수 있고 장중에 올랐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무슨 얘기냐면 시작했다가 이렇게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걸 이제 양봉이라고 그래요. 막대 그래프. 제 기억으로는 저기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죠. 지금은 막대 그래프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되면 배울 겁니다. 이거를 양봉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으니까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데 주식을 이제 한번 나도 해볼까라고 혹시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요. 좀 이따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색을 하나 좀 바꿔서 이번에는요. 좀 파란색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잘 봐요. 이번에는요. 막대 그래프가 그래서 파란색이에요. 저는 양봉 음봉을 표시할 때요. 음봉을 저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 얘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시작해서 밑으로 끝났어 이 얘기예요. 아주 쉬운 거죠. 그죠? 이 얘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죠. 그죠? 밑꼬리, 윗꼬리. 자, 꼬리라고 하긴 그러고요. 원래 원 그 단어는요. 그림자라고 그러죠. 얘는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다가 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끝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음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막대 그래프 음봉.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양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죠?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추세가. 그러면 여기 양봉도 있고 음봉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빨간색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자, 아니 검정색으로 갈게요. 자, 봐봐요. 뭐 이제 양봉이 있고 뭐 음봉도 있고 음봉은 이제 검정색 칠하면 이제 양봉 있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잘 보세요. 그런데 밑에 거리랑 있어요. 거리랑. 제가 색깔을 칠하지 않은 건요. 양봉이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요. 음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밑에 거리랑도요. 막대 그래프로 생겼어요. 막대 그래프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HTS나 아니면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매매할 때 보시면요. 거리랑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전값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전값.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요. 예, 스탠다드 설정이 그냥 이전값. 이전값은 뭐냐면 어제보다 거리랑이 적으면 예. 음봉으로 표시가 되고요. 어제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양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전 값이 아니라 이전 뭐가 돼야 된다? 종가 이렇게 돼야 된다. 어제 종가보다 올랐으면 예, 막대 그래프가 양봉 빨간색. 어제보다 거래량이 예, 어제보다 종가가 올랐으면 빨간색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 잘 아시면 돼요.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봉, 하나는 음봉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매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은 또는 뭐 HTS 그러니까 PC로 이제 매매할 때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보면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잘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몇 가지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어렵다. 이게 무슨 수학 산수인 줄 아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인생에서, 그죠? 우리는 이미 본성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그죠? 예, 태어나면서 우리는, 우리 있죠. 육식동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채식동물이 아니라, 예,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은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우리는 고기 먹어야 돼요. 고기. 예, 채소 먹으면. 아, 소화 안 돼요. 그죠? 예. 그 얘기 잘 하세요. 그 건강, 무슨 어떤 식품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잘 육식동물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지? 잘 봐요.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천천히 방송하는 것은, 수단이 닿지 않게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그래요. 비말이 튀어나올까봐 예,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제 지시를 받았어요. 피디님한테. 잘 보세요. 다시요. 양봉은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하고요. 음봉은 이렇게 색을 넣을게요. 알겠죠? 예, 이게 막대 그래프라고요. 이거는 빨간색, 이건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렇게 이제 표시돼서 차트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얘는 올랐다 그 얘기고 얘는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시면 그래요. 제가 바빠지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생긴 거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어차피 검정색으로 칠한 거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작. 시작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건 빠진 거고요. 양봉은 시작해서 어떻게 여기서 끝난 거다 그 얘기예요. 끝. 예, 이게 다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서, 이게 복잡해서 나는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하고 중학교 3학년 때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같이 포기하는 거지. 음악도 포기하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의지하고 그분한테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부동산 구매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다 뭐 수돗물 틀어보고 뭐 그잖아요. 뭐 발코니 베란다 다 열어보고 문짝 다 막 열었다 다 해보잖아요. 근데 주식만큼은 그러십니까? 주식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알겠죠? 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해요. 차트가요. 이렇게 빠지다가요. 이렇게. 자,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떨어지는 건 재수 없으니까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차트를 보면 정말 이럴까요? 정말 이럴까요? 예? 그러니까 나는 무슨 뜻인지를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직까지도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가끔 증권 방송을 보긴 봐요. 예.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건지 도대체가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도통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한번 차근차근 가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쉬운지. 예, 뭐가 쉬운지 잘 봐봐요. 지난 시간에 이제 끝자락을 부여잡고 갑니다. 자, 이 차트가 이제 뭐냐면요. 이니텍이란 종목인데, 이니텍. 자, 이 차트를 잘 봐봐요. 가만히 있다가, 성수성이 나는 외계인이다. 이 창이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밑에 봐봐요. 그래요. 나는 성수성이다. 자, 봐요. 이거 6월이고요. 이거 5월이에요. 그리고 4월이거든요. 봐봐요. 밑에 거리랑 없죠. 그리고 봉들이요. 단봉이에요. 아,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 이러는 거야. 어우, 깜짝 놀라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예, 그죠? 그러다 또 가만히 있다가 어! 이러는 거야. 왜 이래요? 왜? 아니, 다 봐봐요. 모든 차트가.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나는 넌 누구냐라는 거죠. 예? 넌 누구냐예요. 누구냐. 그럼 투자 주체 보면 뭐 외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막 개인이 될 수도 이러겠죠. 그러겠죠. 그죠? 네? 주체가 개인이 있고 외인이 있고 기관이 있는데, 아니, 이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날에? 그리고 이날은 또 무슨 날이에요? 갯날이야? 뭐예요, 이게? 그죠? 그 정해놓은 거잖아요. 이런 날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요즘 이제 회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퇴근을 되게 이제 5시 반에 좀 일찍 했어. 그래서 이제 4명이 식당에서 이제 삼겹살을 이제 막 굽다가 이제 다 익어서 쌈을 하나 이제 싸려고 하는데 시간이 6시 되면 이제 다 나가라고 그러는 거지. 2명만 빼놓고. 이제 그런 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모임을 가질 때 말이에요. 어떤 한 날짜를 정해. 무슨 모임? 모임을 가져. 모임. 뭐 개모임, 동창 모임,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임을 가지면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나오겠죠. 장소는 이니텍 뭐 이런 식으로 이니텍 카페 이렇게 모이겠죠. 그죠? 야, 내일 우리 산악회 가는데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그렇죠? 야, 9시까지 그 저기 저 예를 들어 동학사 주차장으로 모여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꼭 그 9시까지 와야 돼? 9시에 출발할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모임. 얘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근데 개인 투자자는 다 집에 있잖아요. 화장실 내지는 집. 웬 화장실이에요? 상사 눈치 보니까 휴대폰 들고 매매하기도 그러니까 그 화장실 가서 그냥 혼자 나 홀로 다방에 가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저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이걸 찾아내서 매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의 끝판왕이고요. 마지막 판도라 상자인데
디테일한 내용은요, 제가 깊게 못 들어가겠죠, 그죠? 왜? 그들이 나를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차트를 그, 잠깐 보세요. 한 2초만 그냥, 그냥 이렇게 쳐다보세요. 이게 왜 이래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뭐, 여기서 사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표, 이렇게 아니라,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잘 봐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갑시다. 2021년 6월 4일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고, 그리고 여기는 6월 29일 화요일, 그리고 여기는 6월 30일 수요일. 그러니까 얘가 6월 4일은 여기고, 그 다음에 6월 29일은 이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6월 30일은 이날이었던 거예요. 이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래요? 3714.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주식 인생은 3714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714, 2856,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주식을 사고 파는 순서가 있거든. 그런데, 제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은요, 예, 714예요. 714, 3714, 예, 714. 그냥 잘 보면, 여기서 잘 모르실 거예요. 봐봐요. 고가라고 써있는 부분이요. 29%. 고가라고 써있는 거 22%. 고가라고 써 있는 거 29.96. 자, 여기서 뭐 느끼죠? 어쨌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는 14% 이하까지는 일단은, 예, 14% 이하는 이 안에 다 소속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14%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표시가 되는고 하니, 다시 뒤로 돌아. 어떤 표시가 되는 거 아니? 이게 무슨 라인이다? 바로 제가 포인트 했죠, 그죠? 초코 포인트, 그래서 화살표. 초코 포인트, 화살표. 초코 포인트, 화살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예. 물을 빼고, 뭐 이것 봐라, 저것 봐라, 그리고 장부 보고, 막 여러 가지 등등등 얘기해서, 여기서 이 녹색선은 7%예요. 여기서 여기는 7%예요. 여기서 여기는 7%예요. 777777 얘기했잖아요. 그런 매매했죠. 그것도 훌륭한 거죠. 사세요. 1시부터예요. 몇 시까지? 3시 20분까지 사서 7% 매도하세요. 사세요. 매도하세요. 또 사세요. 매도하세요. 라를 계속 반복을 했죠. 그죠? 개인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성의 투자 기법.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맞죠? 그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나간 거잖아. 이 표시가 장중 또는, 장중이나 또는 장 끝난 다음에, 예. 장이 끝난 다음에, 장중이나 장이 끝난 다음에, 그죠? 예,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나간 차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를 아는 방법이 있겠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LED야, LED죠, 매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봐요. 눈 크게 뜨고 진짜 재밌다니까. 야, 얼마나 재밌어. 아우, 자, 야, 이 친구, 다시 천천히 가보자. 너 일로 와. 첫 번째 만났던 2021년 6월 4일 금요일 0.18% 시작해서 0.00%까지 밀렸다가요. 갑자기 주가가 29.66, 즉, 상한가까지 쭉 올라갔다가요. 12.08에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 이상 종가가, 고가가 14% 이상. 잘했어요. 자, 그 다음날은 이날이 되겠네요. 이날은 6월 29일 날 화요일이 되겠고요. 0.92에 시작해서 무려 2.15까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가로부터 저가가 발생하면 시가는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 잡아주는 한도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22, 얘는 7. 예, 그리고 또, 이 친구. 자, 이 친구도 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2.14 시작해서 1.85까지 갔다가 얘가 시가인 거죠. 그죠? 그래서 29.96 갔다가 29.96. 이렇게 그냥 딱 끝난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요? 이 안에 숨어져 있겠죠.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일봉이니까 뭘 봐야 될까요? 분봉이라고 그래요. 분봉. 1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30분봉, 여러 가지 분봉 있잖아요. 그죠? 분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3분봉이다 그러면 3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고요. 1분봉이다 그러면 1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1봉은 하루에, 그리고
주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월봉은 일요일부터 마지막 날 종가 3시 반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시구나. 아니죠. 자, 일주일이요. 일주일이 아닌 일주일이란 주봉 자체, 얘네들이 계획해 놓은 것 자체가 일주 반이 될 수도 있죠. 그죠? 5일이 아니라 7일, 8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라는 것 자체도 사실 9시부터 정확하게 3시 반 일하기보다는 얘네들이 움직일 때라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반대편에서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얘들이 멈추면 나도 멈춘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포인트가 있고 가짜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파헤쳐 보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짜잔. 자, 이제 또 진행하자고요. 자, 이 일봉 자체를, 예, 물을 빼는 건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더블 클릭, 마우스 있어요. 그죠? 마우스를요, 더블 클릭 하시면, 더블 클릭 하시면 창이 하나 떠요. 영역 빼기, 영역 채우기라고 창이 하나 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보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동평균선이 흐드러지는 게 아니라, 저는 직선으로 가서 여기야 라고 팍팍 꽂아주는 거죠. 이 친구야 라고 해서, 너, 이 친구야, 너, 이 친구야,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평선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 세계가 모든 증권 관련 어떤 시스템에 이동평균선이 HTS 우리나라 40개 증권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증권회사는 국내 40개 회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도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자고. 저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를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포크, 그리고 헌터, 그리고 포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번에 블러 처리됐던 거 나무 쪽에는 도끼, 그렇죠. 여기 중간, 예, 그 얘기 안 할게요. 헌터라고 그랬고요. 자, 보시자고요. 하나하나. 자,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거. 건강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 이거를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아, 방송에서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 기본적 분석. 이걸 재무제표 본다고 그러더라고. 지금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래.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교과서인 거지. 누군가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 영원히 돈을 못 따게. 그죠? 예? 그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 그냥 이거 붙이고 그냥 장부 이러면 되지.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 상태를 보자. 네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라는 게 57.01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20% 이하가 되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누가? 얘네들이 없는 거예요. 최대주주가. 제 말을 꼭 믿으세요.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여러분. 자, 20% 이하가 되면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요. 57%니까 뭐 두고두고 그냥 뭐 그죠. 두고두고 그죠. 예, 울고 드시면 되겠죠. 옛날에 이제 겨울에 그죠. 감 따다가 그죠. 예, 단지다 놓고서 이렇게 겨울에 하나씩 꽃감 빼먹듯이. 오케이. 자, 57 됐어요. 두 번째는요. 영업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대비 뭐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늘었네 줄었네가 아니라 무조건 흑자. 예, 검정 붓이다 그 얘기예요. 흑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까요? 월급을 주고 있네. 그 얘기예요. 흑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럼 뭐라고 쓰냐면요. 부채 비율 유부율이라고 그래요. 부채 비율 유부율. 그래서 징글징글하게 얘기하죠. 그죠? 부채 비율은 예, 150% 이하. 유부율은 1000% 이상. 오, 그래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은요. 지긋지긋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면 나는 벌써 죽었다. 그지? 나는 지긋지긋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죠. 오케이. 됐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안정성 지표라는 건데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과 하늘색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무슨 색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fnguide.com에서 이 색을 바꿔놨어요. 왜? 막 비참해 보여서 그런가? 어쨌든 그런 뜻이죠. 유동 비율은 뭐라고?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부채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많고, 갚아야 될 빚은 요따만큼 있는데, 우리나라 거의 4,800만 국민은 갚아야 될 빚은 이따만큼 많고, 예, 현금 할 수 있는 비율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거기다가 좀 살만하니까, 왠가 무슨 무슨 코로나인지, 무엇인지가 막 지금 창궐해서 그래요. 예. 어쨌든, 문제를 말이죠.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문제 삼지 않으면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5,965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더하시면 돼요. 더할 줄은 알죠. 못 하겠어요. 그러면요. 계산기를 하나 사세요. 계산기 좀 싸요. 예?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나는 나이를 먹어서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아니요. 너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어?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그러니까 휴대폰 그거 열어 사지 말고, 이거 뭐 다 이 땡 가면 있어요.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 뭐 5천 원이면 사요. 5천 원 아니면 만 원 아니면 2천 원. 그 정해져 있잖아요. 참 대단한 가게예요. 자, 5,965원을 5,965원 두 번 더하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다예요. 이러면 안 잃는다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천이고 2천만 원씩 벌 수 있다라는데 왜 자꾸 내 말을 안 믿어? 그래요. 이거는 그냥 선차트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9,200원이었다. 그 얘기지. 오케이. 땡큐. 아까 봤던 거 보이시죠? 그죠? 이 친구를 한번 해부를 해보자. 해부를. 먼저 이제 뭐부터 하냐면 6월 4일 금요일 널 와. 그래가지고. 자, 이니텍 에레디조 2042 성소장입니다. 이니텍 6월 4일 금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니텍과 성소장의 게임은 시작된다. 소위 세력과 개인 투자자의 머리 터지는 싸움.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요. 갑자기 이날 시작을 했어요. 6월 4일. 그랬다가, 이야, 끝내주죠.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이야, 여기서 매수하고 싶죠. 여기서 매수하고 싶죠. 그렇게 배웠죠. 거리랑 탁 동반되고 우와 매수하고 싶죠?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 이렇게 보이고 요 고동색 보입니까? 분봉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요. 야, 오늘 일단 14% 이상은 가, 그 얘기죠. 근데 오늘이라는 걸 잘 기억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9시부터 3시 20분이 아니거든.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끝내주겠는데? 라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돈 들어와야 돼요. 여기 써있죠? 이날의 거래량이 50만 주. 돈 들어와야지 사죠. 팔 때도 돈이 들어와야 내가 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에다가, 이상한 표시를 하나 했어요. 이게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 여기 양봉이니까 시가에 표시가 됐겠죠. 그죠? 시가로부터 얘가 3%고 얘가 7%고 얘가 10%야. 왜 10%에다 표시를 해놨느냐? 정적 변동성. 그리고 여기가 14%. 근데 얘는 어디서 14% 후에서 붕 떴죠, 그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화투에서 이런 말을 쓰죠. 나 가리 간다 이 말이지. 아, 이런 뜻이 아니라 나 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럼 잘 가 그러면 돼요. 같이 안 가? 안 가 그러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성수장은 이런 종목에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양씨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씨 아저씨. 예, 그죠? 양씨성을 가진 우리 양전문화 홍비서가 하는 종목이에요. 자, 오케이. 땡큐. 다음 봅시다. 그러다가 6월 29일 날, 이날 안 했어요. 야, 할래? 안 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 포인트냐? 아니요. 짝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고 있다가 6월 29일 날 갑자기 또
빠방, 어 그래요. 거리랑 봐요.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끝. 그죠? 여기 보이시죠? 자, 이날 한번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날. 자, 날짜. LED죠? 2042 성수아입니다. 이니텍 세력과의 싸움. 자, 6월 29일 화요일. 짜잔! 봅시다. 그래요. 여기는요, 14시 30분이에요. 14시 30분이면 2시 반 그 얘기죠. 6월 29일 쭉 없었어요. 그죠? 아, 없다가 갑자기 끝날 때, 장 끝날 때, 이러는 거죠, 그죠? 예. 이날 캔들 하나만 해도 이제 63만 주네요. 이걸 뭐라고 그래? 안 해. 이런 거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예. 얘네들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지만, 우리가 반대로 그 친구들을 가지고 놀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릴게. 제가 매 방송 때마다 이게 차도야. 이게 차도. 제 방송 때마다 얘기하죠. 여기가 인도. 그리고 여기도 인도. 나무가 있고 여기에 내가 숨어 있는 거고 여기에 그들이 보글보글 있는데 얘네들을 세력이라고 안 할게. 그냥 그들이라고 그럴게. 그들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데 움직일 때 이따구로 움직이면 여기다 쓸게. 이따구로 움직이면 안 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잘 봐요. 그래. 이제 다시 선을 갖다 놨어. 이게 이날 이게 시가라니까. 이게 시가로부터 3%고 이게 7%고 이게 VI 발동. 그러니까 이게 10% 정적 변동성 이게 14% 그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만났네. 안 한다니까. 그것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끝날 때 난 너 이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없어. 우리 지금 산에 가 있어. 응? 산에 가서 어떻게? 예, 정상에 올라가서 이미 갔지 10시에 산에 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이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그리고 이제 막 산에 가면 막 철탑들 막 세워놨지. 철탑 막 연결해놨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윗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주식에 미치면. 아, 산에 가서 철탑 보고 윗골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니까. 자,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이니텍 얘도 안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6월 30일 날, 예, 6월 30일 날, 이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델리온 성명석 수사입니다. 이니텍 6월 30일 수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래요. 여기 잘 보세요.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여기가 시가예요, 시가. 아까는 시가에 안 움직이잖아요. 얘는 시작해서 그냥 바로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싸, 그러고 그냥 매수하시면 되겠죠, 아침에. 이 표시가 된다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전날이거든요. 이게 15시, 14시 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요, 얘네들은 하루가 9시가 아니라 그 전날 이때부터 얘네들은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 영원하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됐어. 어쨌든 나는 아침에 그냥 너 이렇게 나왔어? 그래 그럼 이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장부 보셨죠? 그걸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기본적 분석에서 충분히 보셨고 장부 보셨고 계산 충분히 했잖아요. 그죠? BPS 받고 다 봤잖아요. 제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13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판도라 상자까지 열었는데, 이 정도 떠들었으면 말이죠. 제가 그래서 동두천계 3년이면 팝송 부른다고. 그런데도 그냥 막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렇죠? 보시죠. 이때는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여기 보이시고, 여기 보이시죠? 얘가 3, 얘가 7, 얘가 시가. 그래서 이렇게 캔들이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헌터, 이거를 포크, 그리고 얘를 포인트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거를 헌터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셨죠? 그래서 앞에 원래는 뭐라고 쓰냐면 K-헌터 이랬었어요. K가 무슨 적인 줄 알아요? 킬 그 얘기죠. 그죠? 원래 킬헌터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용어는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이거를 좀 늘려볼까요? 잘 봐봐요.
얘가 맞나, 얘 맞나, 얘 맞나. 아주 신났어요. 그죠? 7, 7, 7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1분으로 따지면 이게 뭔지 아세요?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시가 뭔지 알아? 이게 OR 밴드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건데요. 이거 나오면요. 뭐라? 하늘이 무너져도 던져! 던져버려, 이 얘기예요. 팔아,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케이. 오! 그러고서 상한가 쭉 때렸네. 땡큐.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판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이때는 파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예, 충분히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죠? 어떻게 있어요? 그래. 세 번이 나왔어, 최근에. 예, 최근에 세 번 나왔는데 두 번은, 그래, 꽝이야, 꽝. 예, 그래, 꽝. 예, 두 번은 꽝.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진짜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게임 있잖아요. 우리 그 포커라는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치. 도리 직구 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말이죠. 이데일리 TV 역사를 보면요. 이 TV 역사를 보면, 예전에 그 제가 방송하다가 피디님 몰래 주머니에다가요, 화투장을 가지고 와서 도리지구땡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라고. 네, 그래서 아주 작살이 났었어요, 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패가 잘 들어와야 배팅을 하는 거지, 무슨 따라지, 무슨 완끝, 투끝 가지고 막 뻥까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얘들은 뻥까쳐도 우리는 뻥까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패가 좋아야지. 그냥 아무 데나, 이거 안 된다고, 주식. 그죠? 아셨죠? 똑같은 거, 예를 봐주고. 다시 선을 긋고 가는 거야. 잘 들어봐. 이게 시가라니까. 이게 3이요. 이게 7이고, 이게 10이라니까. 이건 14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3, 7, 1, 4. 그러죠? 여기까지만 하라니까.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 딱 3% 금방에 바로 매수하라고 신호를 주죠. 시세포 착 이렇게 하면 그냥 훅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팔고 싶어요. 여러분 3%에다가 더하기 7을 하면요. 10이요. 10. 그러니까 여기 이때 매도겠죠. 그런데 14%까지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도 못 팔겠으면 이 모습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파셔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거는 과열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말로 얘기하자. 얘가 그냥 14까지만 갖다 치자. 여기까지는 됐고. 그죠? 그럼 3에서 14까지 가면 퍼센트가 몇인지 아세요? 그러면 14 빼기 3 하면 뭐라고 나와요? 11 이러죠. 그죠? 그럼 1자 빼자. 10%라고 하자. 여러분들이 2천만 원을 여기다 훅 들어갔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에 10%면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따본 적이 없어요, 주식을.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사도 두드려봐. 10%요. 2천에 10%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요. 한 달, 이게 하루에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올 때 두세 개씩 나와. 정신 없겠지.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그러면 장이 20일 열려, 20일. 그럼 20일에서 그냥 5일만 해, 5일만. 그러면 바쁘잖아. 그럼 천만 원 아니야, 250이면. 진짜라니까. 예? 왜 자꾸 이렇게 가야 돼?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야 돼, 아시죠? 그렇죠? 안전하게. 저희가 상한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가, 그러니까 0이고요. 얘가 3이고, 얘가 7이고, 얘가 10, 그리고 얘가 14고, 얘는 상한가니까. 근데 둬요. 상한가 가든지 말든지. 그냥 둬요. 예, 여러분들 파티 간장인데 접시 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린스펀이 옛날 FRB 의장 있잖아요. 내 친구예요. 안경 쓰고. 몰라요? 좀 나이가 먹었죠. 걔랑 나랑 친구예요. 요즘 전화 안 돼요. 자, 이해 가시겠어요? 파티 간장인데 접시를 빼라는 말은 14%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땡큐. 재밌죠? 초크 포인트. 자, 계속 저는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했던 종목들 뭐 그러고. 예. 자, 오늘도 했는데요. 오늘 한 종목은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에리디아 2042, 예, 저는 이델리온 소속 전문가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수 매도가 보이시나요?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자, 이 종목도 좀 볼까? 얘 왜 이럽니까? 그냥요, 여기 지금 7월, 여기가 6월, 여기가 5월, 저희가 4월, 4, 5, 6, 7, 호!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모임 갖는 거지, 얘네들이. 예? 몇 월, 며칠, 9시, 어디서 모여, 이렇게 된 거죠. 아니면 이걸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10시일 수도 있고, 10시 반일 수도 있고, 어떤 녀석은 2시 반에 모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9시 10분, 9시 25분, 그래, 각각 다르죠. 그렇죠. 정해진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방송 용어로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주포라는 말을 쓰는데, 주포들이 아니라 주포는 이 세력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죠? 예?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들께도 최근에 주시장에 들어왔다라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떠나시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떠나시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주식 모르고, 그러니까 모르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식은요,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다 팔아 먹어야 끝나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요, 요쪽에 써있지 뭐라고 있어요? 정산애강이라는 종목이에요. 정산애강, 사랑해요 정산애강. 그래요, 네, 주포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죠, 주관하는 주관사 여러분, 그리고 세력 여러분, 점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너네들이 7월 1일 날 목요일 날 0에서 시작해서 0.4로 살짝 밀리고서 상한가 때려서 29.98, 그리고 17.91.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야, 여기가 0이고 얘가 7이고 얘가 14야. 얘는 종가고 시가고 마이너스 3. 시가 저가 발생하면 시가 사라지고 저가가 시가가 되는데 한도는 마이너스 3이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7%야 되고, 그리고 14 이상이야 된다. 너네들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714 이렇게 보여라는 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714, 7%와 14% 그 안에서 나는 뭘 하겠다? 작업을 하겠다. 어떤 작업? 미안해. 그러니까 아홉 개 가진 자가 하나 가진 자를 뺏는 이 시장인데, 그래, 하나 가진 자가 아홉 개 가진 너네들 걸 좀 빼서 먹자가 바로 에리디아 에레디조 매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계의 반항아, 주식계의 아주 꼴통, 그래서 성수당,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보시자고요.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땡큐. 자, 물 뺀 거야. 어떻게 생겼어요? 그죠?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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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게 장중에 나타나겠죠? 장중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죠? 장중에. 오늘 이렇게 만날지, 저렇게 만날지,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봐봐, 이거. 돈 좀 봐봐. 어? 여기 뭐라고 써 있어? 3,900만 주요. 돈 얼마나 있어? 어? 이거 엄청나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돈 계산 좀 하면서요, 하면서. 차트를 확 들여봤어. 저쪽하고 이쪽하고. 잘 모르겠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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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저쪽이 언제냐면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끝. 11, 저 1.08 시작해서 마이너스 1.08에 27%.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1%고, 하나는 마이너스 1.08인데 똑같아! 똑같아! 근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우와! 좋아, 그지? 이거 멋진 거야. 아, 이거는 제가 TV에서 이야기를 일단 노코멘트. 오케이. 그리고 7월 1일 날 목요일 날 0에서 0.4, 29.98. 이거 뭐 그냥 상한가 같다는 얘기죠, 그지? 오케이. 그러면, 아, 생각을 해봐. 얘는 이거 두 번이 다야. 이게 1년 동안 두 번이야, 정산회강.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사서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서 그냥 나는 장기 투자자예요, 중기 투자자예요라고 하는데, 언제 돈 버니? 그래서 누굴 믿니? 회사를 믿니? 아니요. 이 세상에 믿을 거는 내 자신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47%, 20% 넘었네요.
자, 영업이익은 뭐래니? 예, 흑자랍니다. 그래. 다른 거 볼 거 없어. 어, 직전 연도는 102억인데 55억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월급을 주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했어요? 부채 비율 유불. 자, 13에 231. 어, 150에 1000이라며요. 그러니까 150을 3등분 해봐. 50, 50, 50. 1000% 3등분 해봐. 330, 330.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그렇지. 오다가다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모르겠지. 그리고 저쪽에 스냅샷에서 옆에 세 번째 뭐라고? 재무제표. 여기를 빵 클릭해서 밑으로 살짝 스크롤바를 내리면 안정성 지표에서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지. 1년 안에 현금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우와. 기가 막히지, 그지? 근데 스탠다드가 뭐라고? 200%인데 얘는 지금 600%야. 너 2천만 원 들어가려고 그랬지? 아니 6천 들어가도 돼. 잡히면. 오케이? 그런 거야. 이거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야. 어? 이 종목 갖고 있는데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뭐 나 비중이 뭐 70%예요. 어? 비중이 많으시네요. 비중이 줄으시죠? 어? 어? 고객님? 고객님이 아니지? 어? 그래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비중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20%예요. 어? 비중을 어, 딱 알맞네요. 뭐 좀 더 사셔도 돼요. 이거 봐. 20% 갖고 있는 사람은 2억 갖고 있어. 이 사람은 10억 갖고 주식하거든. 근데 아까 70%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70만 원 갖고 있어. 100만 원이 자본금이니까 비중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자, 안정성 지표 보셨죠? 안정성 지표 보셨죠? 그죠? 안정성 지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이름이 뭐니? 했더니 1655원이라고 그러면 1655원을 더하는 거야. 그냥 더하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시다. 저쪽부터 봅시다. 7월 20일 월요일 정산회강을 한번 봅니다. 딱 봐도 그렇죠. 예, 웃기죠. 저기 예, 딱 봐도 이거 좀 웃겨 보이죠. 그래요. 자, 이렇게 생긴 거요. 이게 그죠? 각각의 표시 시가로부터 요 그림이 옆으로 옮기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녹색 화살표에 이런 표시가 되면 거래량도 들어오지만 얘 오늘 만드는 거야. 뭐가 14% 이상을 만든다는 표시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이라고 그러고 그들 세력 뭐 주포 뭐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붙여도 돼. 어쨌든 이 조직이 모임을 갖는 거지.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얘가 0이고 얘가 3이고 얘가 7이고 얘가 10이고 14거든. 근데 얘는 5서 만난 거야. 14 걸쳐 만났잖아. 아니라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 캔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헌터 포크가. 근데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득 용어로 따지면 문학적으로 나가리 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마지막 이 친구를 한번 보자. 그러면 너 7월 1일 날 정산회강 이날은 어땠니? 라고 본다면 이날은 어땠니? 정산회강 예를 들어 7월 1일 목요일 이렇게 보면요. 얘는 1시 정도 이렇게 딱 나왔죠. 점점 하다가 어머 세상에. 이쁘죠? 우와. 그죠? 이쁘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0, 3, 7 얘가 10. 보이시죠?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0%. 우리는 너네들의 모임 시간과 오늘 어디를 행선지와 오늘 그리고 회식하는 식당과 오늘 먹는 메뉴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를 정산애강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다시 일본 카메라로 왔냐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20분 같은 1시간. 예. 어쨌든 남은 시간 공부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주 회개망측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